지금부터 작전 회의를 시작한다. 작전명은 헌팅인 홍대다. 홍대보단 강남이 낫지 않아? 강남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. 그럼 인천은 어때? 인천은 무선 형들이 너무 많아. 그럼 대천 해수욕장은 어때? 넌 닥쳐. 대천 해수욕장은 어때? 나쁘지 않아. 대체 홍대로 잡은 이유가 뭐야? 내가 홍대에 여자들이 가장 많이 오는 술집을 하나 했어. 홍대에서 가장 핫한 광동포차 설계도야. 근데 난 여자친구 있는데 어떡하지? 너는 우리들의 비주얼 담당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. 안 빠질게. 하지만 도덕적으로 넌 빠지는 게 맞아. 안 빠질게. 만약에 여자친구에게 걸렸을 때 우리는 없었던 거야. 안 빠진다고 씨놈아. 제인이와 함께라면 이번 헌팅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. 미안하지만 동기는 이번 작전에서 빠져야 될 것 같아. 도대체 왜? 내가 군인이라서 그러는 거야?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여자들은 군인을 보면 헌팅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. 그래서 모자 쓰고 있잖아. 써도 존나 티나. 제기해. 데르비에 소리 희생해. 5대5보단 4대4가 더 승산이 있어. 알겠어. 근데 저런 못생긴 병신보단 군인이 낫지 않아? 저런 못생긴 병신이 있어줘야 우리가 좀 더 멋있어 보여. 다음 휴가탄 꼭 불러줘.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작전 회의를 시작한다. 우린 광동포차가 오픈하는 저녁 8시를 노린다. 그리고 입구로 들어갈 땐 정확히 제인, 주호, 종혁, 현호 순으로 들어간다. 왜지? 왜 무슨이야? 왜지? 그리고 우린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를 공략한다. 왜지? 화장실과의 거리가 멀어 왔다 갔다 하면서 여자들을 스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. 그리고 우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성 테이블에 접촉을 시도한다. 그리고 깔시! 돌아서 맨 끝에 있는 여성 테이블에 다시 접촉을 시도한다. 그럼 가까운 테이블부터 시도하면 되잖아. 여자들은 우리가 까이는 걸 다 보고 있어. 까인 남자가 오면 100% 확률로 헌팅을 거절당한다. 다 까이면 어떡하지? 너 때문이야. 다 까이면 어떡하지? 플랜 B, 길거리 헌팅으로 진행한다. 동선은 상상마당부터 상거리 부자까지 정확히 10바퀴를 돌다. 실패하면? 씨, 너 때문이야. 실패하면? 플랜 C, 외국인으로 타겟을 바꾼다. 외국인들은 우리보다 마인드가 좋기 때문에 훨씬 더 말이 걸기가 편하다. 영어할 수 있는 사람. 병신들 아무도 없군. 하지만 괜찮아. 바디 뱅기지로 접촉을 시도해보자. 준비됐어? 오케이. 좋아. 가자! 가자! 플랜 T. 최악의 경우야. 뜨뜻한 국밥으로 배를 채우고 우리들만의 즐거운 추억으로 남긴다.